2021년 드디어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나는 지게차이다. 영업용 지게차이다. 지게차는 회사나 또는 개인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지게차가 있는 반면 우리처럼 오렌지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영업용 지게차가 있다. 나는 영업용 지게차이다. 2020년 쥐의 해가 하고 2021년 소의 해가 밝았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렇게 지게차에 시동을 걸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하러 갔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나날이 되고 있다. 지게차 작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지금 나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다. 그러나 항상 긴장은 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 파손이 되거나 하면은 전부 물어줘야 된다. 이거는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 사실 보험 처리가 된다면은 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다.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365일 전화를 켜놓고 살아야 되는 우리 영업용 지게차. 전화가 곧 나에게 있어서는 돈을 벌어주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런다. 보이지 않는 목걸이를 목에 차고 살아간다고. 그러나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그 삶은 나의 로망이지 않은가. 로망이면서 또 나에게는 생활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버린다. 정해진 작업시간은 없는 것이다. 나는 어딘가 큰 현장에 들어가면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저녁 퇴근해서 하루 종일 그 현장에 대기해야지만 않는다면은 나도 물론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게 싫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다. 또한 우리들에게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일을 많이 줄여나가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정말 정말 내가 자신 있고 쉬운 일만 해야 될 것 같다. 어디 가든지 나는 지게차라고 불리운다. 사람인데 왜 지게차라고 부를까? 상당히 듣기 좋은 말이다. 나를 지게차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지게차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힘센 지게차이다. 지금 지게차가 인도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고 있다. 이렇게 안 가면은 저 짐을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들고 날라야 된다. 우리 지게차는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또는 힘이 드는 것을 많이 도와주기 위한 그 서비스직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이란 무엇인가? 최대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영업이고 자영업자이다. 작년 한해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나마 우리 지게차는 대면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람과 대면을 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단지 내가 코로나로 위협을 받는 것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다. 지금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우리 친구들은 정년퇴직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자영업하는 친구들도 다들 자리를 잡은 나이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7080 가는 게 유일한 낙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많이 축소가 돼 있어 보니까 술은 못 먹더라도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꾸 만나려고 전화를 한다. 밥도 먹자고 하고 간단히 소주 한 병 마시자고 하지만 그거를 참아 이겨내야지만 된다. 심심하면 집에 가서 넷플릭스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서핑해서 정년 후에 새로운 일을 찾아보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물론 이 유튜브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가 무엇인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사무실에서 일 안 하는 동안에는 낮잠도 자야 되고 또 동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또 퇴근해서는 집에 가서는 잠들 때까지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있다. 각종 외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요즘에 보는 드라마는 오자크라는 드라마이다. 오자크라는 드라마는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도 일반 사람들이라면 주저앉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 끝나는 일인데 그곳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이 주인공이 존경스러울 뿐이다. 어쨌든 2021년도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적으로 동영상은 업로드 될 것이다. 나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동영상 1000개를 목표로 하고 매일매일 동영상 업로드를 했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 매일 업로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5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1000개를 업로드하려면 처음 목표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10년 정도를 해야지 1000개가 업로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21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